for 뭐 H가 subgroup이죠. subgroup. W가 representation of H. 이럴 때 G의 representation을 만들고 싶었죠. 그러면 이게 induced representation 이랬죠. GH 이렇게도 쓰고 GH가 이제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쓴다고 했죠. 얘는 일단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 restriction과는 다르게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W가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W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그마 GH. 그러니까 레프트 코센마다 카피가 하나씩 있고 이제 거기서 액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G의 액트, 액션은 어떻게 되느냐. G가 액트를 하려면 G를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모든 원소는 뭐 G 시그마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이건 사실은 W와 W의 카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은 모든 원소는 V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은 V를 얘네들의 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G 시그마 뭐 W 시그마 그러니까 G 시그마는 코셋 레프레젠테티브예요. 레프트 코셋 레프레젠테티브 시그마 그쵸? 그러면 이 액션 벡터 스페이스는 뭐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할 거냐 얘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를 알기 위해서 V 그러니까 베이시스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 V 얘가 이것만 알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예, W는 W의 원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G는 어쨌든 left coset들을 막 permit 하잖아요. G는 요 coset을 어딘가로 바꿀 겁니다. G는 어떤 다른 coset으로 바꿀 거예요. 그쵸? H는 H 들어가고 다른 코셋으로. 그러면 이때 이거를 G 타우하고 HW로 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G left 코셋이 뭐 이렇게 G1 H 뭐 GK H 얘들이 코셋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했을 때 G가 G는 이제 얘네들을 퍼미트 하는데 G가 예를 들어서 GI를 GJH로 이렇게 변환한다 라는 말이 뭐예요? G에다 GI를 하면 GJ하고 H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죠. G가 얘를 여기로 보낸다는 말이 곧 G에다 GI를 곱하면 GJ 곱하기 H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액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으면 이쪽을 원소로 보내면서 이 H가 그 원소에 액트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직도 어렵죠? 오늘 조금 이거랑 약간 equivalent definition을 볼 거예요. 텐서를 이용한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이 정의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induced representation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션 3.4인데 group the group algebra. 그러니까 group algebra는 사실은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안 생각해서 그렇지. the group algebra CG라고 씁니다. CG of a group G is the vector space
This is EG. 그룹 엘리먼트마다 베이스 엘리먼트 하나를 대응시켜서 그걸로 스팬되는 공간이 그룹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벡터 스페이스만 얘기하면 안 되죠. 엘지브라라고 했으니까 with 엘지브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 베이스 두 개를 어떻게 멀티플라이 하느냐. 엘지브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멀티플리케이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연스럽게 그냥 GH.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얘 그룹의 원소고 얘는 벡터 스페이스 또는 뭐 엘지브라의 원소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자주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이 자체를 그냥 이거로 보고 그냥 G H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서메이션 뭐 A G G 뭐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 책에서는 E G로 쓴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노테이션이 더 편하더라고요. 개인 취향이죠. 근데 이런 거 사실 본 적 있죠. 이게 regular representation을 배울 때 했잖아요. 사실은 regular representation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representation of CG.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룹 representation만 배웠는데 그럼 algebra를 가지고 algebra의 representation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정의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group representation of CG on a vector space V is on. 그러니까 group representation 했으면은 그 group homomorphism이었잖아요. 이거는 algebra homomorphi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G에서 endomorphism of V로 가는. 그러니까 그룹 원소, 아니 사실 그룹 원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쪽은 그룹 원소들의 리니어 썸이 있는 거죠. 그룹 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룹 원소들의 리니어 썸이니까 그룹 원소 하나가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룹 원소 하나가 이쪽에 이제 뭔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V가 만약에 이제 representation of CG라는 말은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V is a left CG module. 이게 그러니까 그룹 representation 할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룹에서 representation이다라는 것은 뭐 G module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V의 뭐 여기 있는 원소가 어떻게 쓸까요? 뭐 EG를 하면은 뭐 V에 들어가게 이렇게 이런 마줄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죠. 베이시스에 되어 있으면 그 마줄로 익스텐드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그룹 레프레젠테이션은 오토모피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터블 매트릭스들,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는 인버터블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 얘는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집합. 그러면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can be extended to 여기로 익스텐드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마다 여기 왜냐면 EG EG라는 거를 보낼 줄 알면 되잖아요. EG를 어떻게 보내요? 그냥 row G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리니어 썸으로 되니까 이게 어쨌든 오토모피즘 그러니까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걔네들도 어차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걔네들의 리니어 썸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게 이쪽으로 잘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 Representation of CG나 이거 결국 같아요. 원투원이 돼요. Representation of G. 여기가 있으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가 있으면 그 중에 이 G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두 CG LG representation 하고 G의 representation은 같은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는 이제 같다. 자, 근데 뭐 이게 아이고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거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거에서 이거 만들었을 때 이게 오토모피즘, 그러니까 인버터블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 있는 원소 하나하나마다 매트릭스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냈잖아요. 인버터블이라는 말 여기 전혀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GG 하나 원 그룹 원소 하나를 봤을 때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런 거. 이가 왜 인버터블이 돼요? 이게 왜 오토모피즘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보면 그냥 엔도모피즘에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아직? 왜 오토모피즘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알지브라 호모모피즘에서 이게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간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알지브라 호모모피즘은 이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로 보내요. 멀티플리커티브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로 보내. 아, 멀티플리커티브 아이덴티티가 뭐야? 이 G 이 뭐라고 썼지 우리? 이 2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엔도모피즘 요 스페이스 엘지브라에서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아, 아이덴티티 맵이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맵으로 가요. 아이덴티티 맵. 그러니까 이 G는 왜 인버터블이 돼야 돼요? 이 G 인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두 개 하면은 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요것도 매트릭스로 갈 거고 요것도 매트릭스로 갈 건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엘지브라 호모모피즘만 있으면 1이 2로 간다는 그 엘지브라 호모모피즘만 있으면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래서 CG representation이다 라고 하면 그냥 G representation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고 뭐 양쪽 다 그냥 아예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그 left CG 마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CG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 자체도 CG 마줄이 당연히 되죠. 이거 by itself left CG 마줄이 되죠. 여기다가 왼쪽에 이거 막 곱하는 연산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regular representation of G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CG 그 자신이 CG 마줄이 되면서 그게 바로 regular representation이 되죠. regular representation이 우리 CG였잖아요. regular representation R이라고 많이 썼었죠. 그래서 regular representation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WI is R, this is a set of is the collection of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G. 그러면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CG가 R이잖아요. CG가 R인데 얘가 어떻게 decompose 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모든 거에 대해서 WI인데 이게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죠? dimension of WI 이만큼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간이 너무 좁은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쓰겠습니다. 일단 아니 그냥 쓸게요. 여기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Proposition 3.29 as algebras CG seismographic to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WI들이 irreducible representation collection 된 거고, endomorphism WI. 엘지브라로서 이거랑 같다. 엔더모피즘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니까 얘들의 뭐야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렉섬 한 거다. 증명. 일단 뭐 벡터 스페이스로서 일단 우리 요거를 알고 있죠, 요거.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로 보내는 맵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note for every representation W 뭐 irreducible이든 아니든 of G the map 이 맵이 있죠. G에서 오토모피즘으로 보내는 이게 바로 이 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잖아요. 레프레젠테이션이 이게 아까 익스텐드 된다고 했잖아요. This extends to 어떻게 CG로 간다고 했죠. 여기 있는 이게 있으면 아까 로우 있으면 로우 틸더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르듀서블이 막 있잖아요. 이르듀서블 하나하나마다 요거를 익스텐드한 맵을 생각해. 이르듀서블 하나하나 한 거마다 apply this to each irreducible representation에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제 이 맵을 어떤 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아이소모피즘 보여주면 맵이 일단 있고 그거가 이제 아이소모피즘 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맵을 컨스트럭션 이렇게 합니다. irreducible representation 하나하나마다 그 그룹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게 있고 그거를 CG로 익스텐드 한 거, 걔네들을 다 디렉섬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맵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더좀더좀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phi i가 이걸 할게요. and wi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사실은 phi i가 아까 한걸 하면 row i의 틸다예요. row i의 틸다. row i가 요거랑 이게 row i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phi는 얘네들의 디렉섬이에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 finite라고 하고. 맵을 이렇게 디렉섬 했다는 건 뭐죠? 얘는 W에서 W1에서 W1으로 가는 애고, 얘는 뭐 W2에서 W3로 가는 애고 하는데, 얘는 걔들의 이제 W들의 디렉섬에서 W1, WI는 이만큼을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네. W랑 WI. 아니, 이건 여기 W는 그냥 일반적인 arbitrary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WI는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 그러니까 이거는 arbitrary, 이거는 arbitrary. 왜냐면 얘 W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 아까도 한 말이에요.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있으면 얘를 G에서 오토모피즘으로 보내는 건데 CG에서 엔도모피즘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로우가 있으면 로우 틸다 만드는 것처럼 사실 요거 한 겁니다. 어디 있어요? 로우가 있으면 로우 틸다로 익스텐드 한다. 아 여기죠. 로우가 있으면 로우 틸다로 익스텐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거를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WI에서 얘를 익스텐드 한 거를 phi라고 하자고. 그래서 phi들을 다 더해. 그런 맵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에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맵을 하나 컨스트럭션 해주는 겁니다. 아이소모피즘을 잡기 위해서.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디멘전을 나중에 카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젝티브만 보면 되거든요. 클레임이 그래서 phi is injective. 아까 이게 여기서 CG에서 여기로 가는 거라고 했죠. 엔도모피즘 모든 irreducible representation의 엔도모피즘 proof. 그러니까 인젝티브는 여기다가 어떤 그룹 L0와 원소를 넣었을 때 0이면은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e need to show this.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보여야 됩니다. 이거면 이거다. 그게 인젝티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가정합니다. suppose 이게 0이라고 일단 해요. 그리고 x가 0이라는 걸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겠죠. 근데 그 말은 이게 0이라는 말은 지금 phi of x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phi of x라는 말은 이건 사실 여기에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wi 아니 이거 플러스 여기 원소니까 그러니까 x가 얘가 여기 스페이스에 액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x wi는 0 for all i 그쵸? 그러니까 wi는 이제 wi에 들어가고 아 이거 액트했다고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0이다. 왜냐면 이게 phi 맵이 자체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그 중에 일부분이 어디로 가냐 보면 일부분도 다 0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 CG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WI에 이거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우리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합시다. phi of x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어떤 원소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phi of z is applied, can be applied. CG. 왜냐면 이 각각의 어플라이가 되죠. X가 각각의 어플라이가 되니까 이만큼에도 어플라이가 돼. 그런데 이게 W에 대해서 다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 어느 컴포넌트를 가도 다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X에 Y를 하면 제로예요. 모든 Y CG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X가 W에 액트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액트하는 걸 익스텐드를 하는 거예요. CG 전체에 액트하도록. 왜냐면 얘네들이 W 아이들로 이렇게 쫙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X를 거기다 액트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X를 CG에 액트를 시켰는데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알아요? 잠시만요.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 X가 이 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요 X가 이 액트하는 X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온 게 아니라 CG 액션 그대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this action, this action 이게 그냥 the usual action on CG 그 B라는 거의 컨스트럭션상 요 액션은 그냥 액션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룹 엘지브라에서 X를 그룹 엘지브라의 원소예요. 그룹 엘지브라의 원소인데 여기다가 액트를 시켰는데 다 0이 됐어. 그럼 요 원소는 뭐가 돼야 돼요? 요 원소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CG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the action CG 이 CG 액트 하는데 이게 faithful이에요. faithful. faithful이라는 말은 그 액션 자체가 다 그 one to one이 된다는 거죠. 액션을 그 맵으로 봤을 때 그게 one to one이 된다. 그래서 모든 걸 0으로 보내는 건 걔는 이 맵 자체가 0이 돼야 돼. 아니 X 자체가 0이 돼야 돼. X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invertible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인젝티브라는 결론이 됩니다. 설명이 좀 잘 이해됐나 모르겠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아, 이미의 X. 아, 근데 X는 정해져 있어요. X는 이런 X를 가져온 거죠. 이런 X가 있을 때 X가 0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 요거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WI, 그러니까 X가 CG에 액트한다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X라는 게. X가 WI에 일단 액트를 하죠. 요걸로. 이걸로 액트를 하죠. 이걸로 액트를 하는데 WI 액트하니까 G 전체에 액트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WI들이 이렇게 WI들의 디렉섬들이니까 G는 결국에 WI가 뭐 디멘전만큼 있죠. 그러니까 G로 익스텐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 CG 액션이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 액션이 그러니까 CG 액션이 근데 또 faithful이니까 CG에 있는 모든 원소를 0으로 보내는 액션을 그렇게 액트하는 X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결론이죠. 네, 일단 클레임이 이렇게 되고요. 이 클레임이 됐다 하면은 인젝티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되려면 디멘전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디멘전 체크는 이제 쉽습니다. 디멘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WI가
이거는 C G와 같다는 거죠. 왜냐면 dimension of CG는 G의 그룹 엘리먼트 개수니까. 이거니까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아이소모피즘.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그룹 엘지브라는 엔도모피즘들을, 그러니까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의 엔도모피즘을 다 합친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이 프로포지션으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개의 리마크가 있는데, 리마크스. 첫 번째. 아, 이거는 뭐 그냥 커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an be interpreted. 이거는 뭐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엑서사이즈 중에 있거든요. 그거 숙제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거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recall proposition 2.28. 여기서 이제 뭘 했냐? 알파 G this 이게 이제 any function이죠. any function. 그리고 v가 이제 representation of g예요. 그러면 이 알파 g g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v에서 v로 가는 맵으로 볼 수 있죠. 모든 이 g 하나하나가 맵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의 리니어 썸을 주는데 알파라는 값을 가지고 리니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G 리니어라는 거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G 리니어. G 모듈 호모모피즘이라는 거의 필요충분 조건은 알파가 클래스 펑션이다라는 걸 이제 예전에 했었죠. 이거를 그룹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스테이트를 해보면 proposition 2.28 prime이라고 써볼게요. 센터, 그러니까 g of cg는 이건 센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center of cg. 그러니까 뭐 엘지브라의 센터라는 뭐냐면 그냥 커밋트 하는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는 정의상 그러니까 x, x, y, y, x for all y.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 모든 원소와 교환 가능한 그런 거를 센터라고 하고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 센터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룹 원소니까 그룹 엘지브라 원소니까 그룹 원 그 뭐지? 그룹 엘리먼트들의 리니어 썸으로 표시되잖아요. 알파 g g 알파 클래스 펑션. 아, 이건 EG를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EG랑 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왜 그런지 잠깐 같이 볼게요.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게 센터, 얘가 만약에 센터가 된다고 해봐요. 근데 어쨌든 모든 원소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맞죠? 이게 그때 그 의미의 펑션에 대해서 그게 실제 클래스 펑션이 될 때만 센터에 있다. 이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센터에 있다는 거의 의미를 따져보면 알파 g g 그러니까 그룹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h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되느냐가 센터잖아요. 이게 센터의 의미죠. 이게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의 의미니까 이거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게요. 모든 h, 모든 h에 대해서, 모든 g에 대해서만 봐도 되죠. 그거를 이제 스팬 되니까. 근데 이제 할까요?
K까지 K를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얘를 그 뭐야 가스 그렇죠. 지금 V가 CG인 거죠. V가 CG. V 그러니까 CG에서 CG로 가는 걸 보려고 하니까 지금 K를 K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써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그 어소시에티브티에 의해서 H K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H가 밖으로 빠져나오냐 그걸 보는 거야. G 리니어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바꿔볼게요. 제가 이게 설명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센터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센터라는 말이죠. 이게 element in the center. 왜냐면 H를 이쪽으로 바꾼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의 의미를 보세요. 요거. 요거를 보세요. 요거. 요거랑 요거. 요 의미는 뭐죠? 얘가 G 리니어라는 얘기죠. 왜냐면 H가 앞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얘는 다시 또 한 번 더 쓴다면 H하고 뭐 summation alpha G K니까 요거랑 요거의 동치 관계가 센터에 있다는 얘기고, 얘와 얘의 동치 관계가 G 리니어라는 말이고. 그죠? 근데 G 리니어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클래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되려면 요 알파가 클래스 펑션이 돼야 된다는 거랑 동치라는 거예요. 됐나요? 요 두 개는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센터가 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고 G 리니어는 이렇게 되는 건데 G 리니어라는 말은 알파가 클래스 펑션. 그러니까 센터가 되려면 알파가 클래스 펑션이어야 된다. 결국 그 동치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굉장히 표현하기가 깔끔하게 표현이 된 거죠. 어떻게 쓰여진지 네, 그렇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질문 없으시죠? 3번. 그러니까 이 맵이 있었잖아요. The map CCG to 우리 아까 그 프로포지션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 맵이 있죠. The map is given by . 이렇게 된 얘를 어떻게 보내느냐. 네,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당연하죠. 얘는 CG 요 하나하나를 row i g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거 맵이 정의가 그랬어요. g가 있으면 각각의 irreducible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sum, direct sum을 한 것이 정의였습니다. 이게 그냥 정의를 다시 쓴 거예요. row i들이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인 거죠. distinct irreducible representation. 근데 이제 이게 we know that phi is an isomorphism. isomorphism이라는 사실을 아까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로 잘 보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엔도모피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결국에는 뭐 매트릭스 엘지브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트릭스 뭐 C 코에피션트를 갖고 NI NI by NI 매트릭스. 당연히 NI는 디멘전 WI. WI에서 WI로 가려면은 당연히 NI by NI 매트릭스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표현되잖아요. 베이시스만 하나 딱 잡아주면 뭐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X를 큰 집합을 이렇게 할게요. 매트릭스들이 어떤 형식이냐? 여기가 이제 N1 by N1, N2 by N2 막 해서 뭐 NK NK N2 N2. 여기는 막 뭔가 숫자들이 막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있어. 나머지는 다 0이죠. 왜냐면 WI 쪽은 WI 쪽으로만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걸 X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죠, 이거. 이거를 매트릭스로 약간 비주얼라이즈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phi shows that 얘네들이 이 전체 스페이스를 스팬한다는 거죠. row i 그러니까 이거 g g가 이제 g의 원소 spans x. 왜냐면은 얘네들의 리니어 썸이니까 얘네들이 전체를 스팬한다.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매트릭스죠. ni by ni 매트릭스.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하나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얘네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제로인 거 빼고 난제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죠? 어떻게 할까? 여기에 N1 by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은 얼마예요? 이게 사실 dimension of x가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마다 초이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 dimension이 뭐죠? 이게 그룹 원소만큼 있죠? 왜냐면 이게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의 dimension에 제곱해서 다 더하면 그룹 엘리먼트 개수 나오니까. 일단 이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X는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G에서 C로 가는 모든 펑션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의 펑션 밸류라고 보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엔트리 하나하나가 그룹 원소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룹 원소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X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모든 펑션들의 스페이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consider each matrix entry of row i. row i는 matrix entry잖아요. as a function. 그러니까 row i 그러니까 i row i가 뭐 ni by ni 매트릭스니까 거기에 r번째 row, s번째 칼럼에 있는 그 엔트리가 거기가 row라는 게 g를 넣으면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엔트리만 딱 보면 g를 넣으면 어쨌든 뭐 값이 나오는 c 값이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펑션으로 볼 수 있죠. 여기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말은 그 하나하나가 얘네들이 스팬 X를 요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그 매트릭스로 봤을 때 각각의 매트릭스 엔트리들을 다 그냥 G에서 C로 가는 함수로 봤을 때 그 함수 공간을 스팬한다 라는 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거 여기서 본 적 있죠? 숙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This was done. 엑서사이즈 2 포인트. 그러니까 그 엑서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리마크. 그러니까 any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G.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minimal left ideal of CG가 됩니다. CG의 left ideal, 얘가 이제 뭐 링으로 봤을 때 left ideal. 왜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여기에 subspace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left ideal이라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얘가 이제 CG의 subspace라고 했을 때 left ideal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쪽에다가 아무리 이 원소를 곱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G invariant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left ideal이라는 말은 representation 이 된다는 말이고, 미니멀이라는 말은 irreducible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rreducible이라는 말이고, left ideal은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G 원소를 아무리 곱해도 G invariant 하니까 그가 공간에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left ideal과 representation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fact 잘 알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fact가 있는데 I가 A minimal left ideal of a ring. 일반적으로 ring R의 minimal left ideal이라고 하고, 그러면 I는 제곱하면 0이거나 I는 어떤 idempotent로 generated 돼요. For some idempotent. Idempotent라는 말은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Idempotent라는 말. 이렇게 되는 걸로 제너레이트가 된다.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거 증명 안 할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뭐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은 모든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minimal left ideal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CG에. 그러니까 every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G is of the form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냐? CG에다가 어떤 이라고 쓰니까 뭐 그거 같죠? 왠지 V 할게요. V for some idempotent V. 이런 식으로 irreducible re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symmetric group에 대해서 할 거예요. We will do this later. We will find this V for each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SD. 그러니까 symmetric 그룹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이런 식으로 다 construction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느냐? 그룹 element, 그룹 algebra 원소 하나 있고 거기다 그룹 algebra를 다 이렇게 해서 generate 되는 vector space가 나올 텐데 그게 irreducible 되는 이런 부위를 잘 찾아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뭐 symmetric 그룹뿐만 아니라 모두 finite 그룹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랑은 약간 관제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 예전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죠?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W가 representation일 때 R, E, G 여기가 CG의 원소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정확히 아이덴포텐트라는 말입니다. 프로젝션의 정의는 맵을 두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니까 그게 아이덴포텐트예요. 이게 프로젝션. 아이덴포텐트. 그러면 CG 얘가 뭐가 되냐? 근데 우리는 얘가 뭔지 기억이 나신다면 이게 뭐였어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안에 W, W가 1이 돼서 버릴 때, 만약에 W가 1이 돼서 버릴 때, 그 W의 카피로 다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W의 카피만큼 W가 요 안에 CG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디멘전만큼 들어있죠? 어쨌든 아까 약간 비슷한 형식이죠. 어떤 엘레멘트가 있고 거기다 CG를 그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 아이디어를 봤을 때 이런 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는 그냥 뭐 X 해가지고 W 이렇게 되는 X를 원해요. 나중에 이건 뭐냐 과연 이 W가 이만큼 카피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디멘전이 사실은 1이었으면 그냥 이게 딱 그게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챕터 4에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마크, 이게 또 이제 뭔지 아시겠죠? 마지막이 뭘지? Representation of H. H is a subgroup of G. 그러면 induced representation은 뭐냐? 얘는 CG tensor CHW입니다. 얘는 뭐냐? 보통 텐서 밑에 이렇게 붙이면 CG 텐서, C 텐서, 보통의 C 텐서, C 텐서 그냥 쓸게요. 이거랑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여기보다 릴레이션이 더 있어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뭐 G 텐서 W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G H 텐서 W 빼기 G H 텐서 G 텐서 H. 그러니까 이건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GH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얘는 이 H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더 있는 거죠. 보통 텐서 하가지고 여기다가 뭐 어떤 A라고 쓰면은 A라는 이쪽이 이제 right A module, 이쪽이 left A module 해서 A가 constant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텐서 한 거에 이걸 릴레이션이 더준 거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액션 어떻게 되느냐? 뭐 G 프라임 텐서 W 하면은 이 액션은 왼쪽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액션은 왼쪽으로만. 자, 그래서 우리 그 G 뭐 시그마가 뭐 G 타우 H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G 시그마 W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G 시그마 이거죠. 얘는 또 뭐예요?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죠. G 타우 H W죠. H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G 타우 HW. 그래서 이게 거기서 봤던 거랑 같은 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H가 이 텐서 양쪽을 양 사이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H 원소들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indexed representation 표현하면 네, 설명이 깔끔하죠. 너 텐서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indexed representation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h가 왔다 갔다 막. 자, 이건 뭘까요? CGW. 얘는 W랑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있으나 마나 한 거가 돼버려요. 그죠? 있으나 마나 한 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H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걸 갖냐. H, 레프트 코셋만 남고 다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H 부분은 다 왼쪽 오른쪽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H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코셋 레프레젠테이티브로만 쫙 나열하면 걔네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아까와 비슷한 그 처음 거랑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고 CG HW 하면 얘는 G가 G1, H1, 코스의 레프레젠테티브를 이렇게 골랐다고 하면은 G1, 아니, 디렉섬 G1, W, 디렉섬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G1하고 W 그러니까 G1, HW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다 열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G1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올 거고요. 이것도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나면 이 우리가 Reciprocity Theorem이 있었어요. 그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거를 이게 이거고 이게 이제 리스트릭트 이거 원래 이렇게 썼었죠. 여기서의 H 리니어 맵은 여기서의 G 리니어 맵과 같다. 아, 그리고 우리는 레프트 액션으로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라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left action of G on V can be turned into a right action. 어떻게? right action은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left action을 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left action 할 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이거 원래 있던 거고 거기서 g inverse를 쳐서 inverse를 안 하면 액션이 잘 안 되겠죠. 이게 associativity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a가 그 그룹 algebra일 때 turn right module into left modules. 그러니까 이제 we use anti involution alpha sending alpha to alpha hat on A.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식으로 A, G, G, E, G
이거를 G만 인버스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엔타이 인볼루션이 되거든요. 인볼루션은 당연히 되고 엔타이 맵이라는 거는 그 엘지브라 스트럭처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타이 맵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 헷 하면은 그냥 호모모피즘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right A 마조 하고 이제 left A 마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식의 하는 걸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순서가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4.3.4 단원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한 거에서? 네, 그럼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 제가 그 코스, 그 뭐지? 숙제 올려놓는 사이트 있잖아요. 코스 웹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스케줄, 텐터티브 스케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 없고, 기말고사 때는, 아니, 중간고사 수업 없고, 그 다음부터 가는데, 그니까, next week, no class.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next topic. 그니까, 이제, A로 갈 거예요. A.1. 이게 appendix거든요. 이게 symmetric function에 대한 symmetric function, symmetric polynomials. 얘네들이 왜냐면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chapter 4 하고 chapter 6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representation of symmetric group에 대해서 하고 얘는 이제 representation of GLN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몇 개를 볼 거예요. 네, 이거 다 이제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거랑 세 개가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컴비네토릭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컴비네토릭스. 그래서 이제 엘지브레이크 컴비네토릭스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엘지브레이크 컴비네토릭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